제사님들, 우리가 오늘 배울 부분은 여기입니다. 오늘 배울 부분은 일단은 중종 부분을 살짝 복습을 하고, 중종, 그 다음에 인종, 명종, 그 다음에 선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이 이어, 요 네 명의 왕을, 오늘 수업은 요 세 명을 보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요 세 명을, 네 명을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중종 때 우리가 배웠던 걸 복습해 보면, 중종 때 대표적인 인물은 조광조라는 사람이 있죠, 조광조. 그죠? 그다음에 조광조가 뭘 활동했는지는 제가 얘기하진 않겠지만, 조광조가 시험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이때부터 이제 살인파가 성장을 하면서, 이 살인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수업 시간에도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살인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서원. 서원에서 후배를 양성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민심을 장악했던 향량. 요런 걸 통해서 이제 살인파가 성장을 했고, 중종 때 최초의 서원이 주세봉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 됐죠. 백운동 서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종 때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삼포왜란, 이러한 것들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인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종을 보기 위해서는 인종의 가계도를, 먼저 중종의 가계도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생들. 자, 여기 좀 볼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하나 특이한 점을 알 수가 있는데, 뭐가 특이한 거 합니까? 지생들. 이거 딱 봤을 때 뭐가 특이한 것 같습니까? 이 가계도에서 특이한 점. 약간 신종환 인사님이 대충 맞췄는데 한 50점 또 중전이 3명이라는 점입니다. 하나, 둘, 셋. 그죠? 역사학과에서 배우는 건데 중종이 그 연산군을 몰아내고 왕이 됐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중종 반정이라는 데 있죠. 이 중종 반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중종 반정을 할 당시에 이 중종이 무서워서 숨어 있었거든. 그리고 이 여자가 갑옷을 입혀서 보냈어. 당신은 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이때 당시 이 여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중종을 왕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그래서 중종을 왕으로 앉힌 사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연산군의 사촌이야.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당연히 왕이 됐으니까 이 여자도 중전이 돼야 되는데 중전도 못 돼보고 폐위가 됐어요. 바로. 그리고 새로 중전을 맞이한 사람이 이 장경왕후 윤씨야. 그래서 이 사람이 낳은 애가 인종이야. 여기까지 알겠죠? 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일찍 사망을 하고 이 여자가 이제 죽을 때 자기 이제 오빠한테 이 아들을 부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윤임이라는 사람이 이 인종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 중종은 이 사촌, 이게 자기한테는 뭐야? 매형이지. 매형한테 이 조카에 대한 그 교육을 좀 어느 정도 부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조선시대, 이거 나중에도 내가 한번 수업할 때 얘기할 건데, 조선시대 초기에는 여자가 애를 낳으러 친정을 갔어요. 친정에서 어느 정도 애를 키워서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조선시대는 외갓집의 힘이 어느 정도 셌다고. 하여튼, 그게 이제 윤임이라는 사람인데, 중요한 건이 사람도 일찍 죽었으니까 또 새로 중전을 맞이한 거지. 그게 이제 문종하고 윤씨야. 이 여자들끼리 싸운 게 이제 그 유명한,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유명한 여인천하라고. 이 시청률 30% 나왔던 드라마인데 난안 봤어요. 하여튼 여인천 하는데 그러면 이 여자가 또자 여기다 유님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이 문정왕후가 또 자식을 낳았네. 자, 그래서 질문. 누가 왕이 돼야 될까? 얘가 당연히 왕이 돼야지, 장남이니까. 얘는 어머니 따지면 둘째잖아. 그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이제 판서를 볼게요. 자. 자, 이 장경왕후가 죽고 중종이 인종을 왕으로 이 세자로 임명했어. 세자로 이 사람이 이제 유님이나 이제 유님 외갓집 이 사람이 이제 세자로 임명하려고 하니까 이 문정왕후의 오빠인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윤원영이야. 이거 듣기 마. 이거는 뭐 적어서 안 적어도 되는데 일단 듣기 마세요. 책에 있으니까. 자, 그럼 진사님들 잠시만 좀 질문을 할게요. 그러면 이 유님이 자 볼게요. 유님이 이 사람이 세자가 됐는데 윤원영이 와서 따진 거야 중존한테. 아니 얘를 세자를 임명하는 건 좋다. 뭐. 어차피 장남이고 그렇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인종의 나이가 10살도 안 됐고 그리고 지금 중전마마가 새로 계신데 이 새로 계신 중전마마의 자식을 세자로 임명 세자가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안 주면은 장차 중전마마한테 너무 미안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진 거야. 누가? 윤원형이. 그러니까 유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짜증나지 않겠어? 자기 조카를 세자로 만들려는데 얘가 방해라니까? 그래서 얘를 유배를 보내요. 탄핵을 시켜갖고 그래갖고 효린의 민박집으로 보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이제 유배가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나냐면 얘가 이제 왕이 됐어. 얘가 인종이지. 그러면 인종과 이 여자는 지금 무슨 관계야? 무슨 관계겠어요? 앙수? 인종하고 문정왕후하고는 새엄마지 새엄마. 새엄마지. 그러면 아침에 문안 인사를 가야 되겠지? 그럼 문안 인사를 누구한테 가야 될까요? 이 엄마한테 가야 돼. 그죠? 유교적 예법으로 따졌을 때. 그럼 가면 어떻게 하냐면 엄마 하면 갑자기 집어 던지는 거야. 야. 너 내 잠자리에다가 뭘로 놨니? 야, 베개가 이상하다 하면서 나 요새 경추베개가 갖고 싶은데 경추베개 줘 하면서 집어던지는 거야. 그리고 있다가 인종이 밥 먹고 있으면 야, 너나 밥에다가 뭘 탔니? 나 다이어트 도시락으로 바꿔줘 하면서 막 던지고 갑자기 막 회의하고 있는데 막 들어와가지고 야, 너 엄마한테 뭐 말버릇이 이게 뭐니? 하면서 막 집어던지고 나가고. 근데 인종이 효심이 깊어가지고 이 엄마한테 가서 맨날 물 끄고 비는 거야. 근데 이게 효과를 봤어. 얘가 2년 만에 죽었어. 역시 사람은 스트레스 받으면 일찍 죽는다. 이 얘기겠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종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다음 왕이 왕이 오르면서 얘가 그때 당시 얘도 한 10살인가 8살밖에 안 되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왕이 되면서 자동적으로 얘가 이제 제주도에서 돌아오게 된 거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돌아와가지고 야 민박 고맙더라 너도 같이 가라 너도 가라 해가지고 얘는 하늘 민박으로 보내는 거지.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나온다. 자 이제 잘 봅시다 진사님들. 자 얘네들 자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 이게 중요해. 훈구파가 있잖아요. 훈구파. 이 훈구파가 둘로 나누어진 거야, 이제. 왜 나누어졌냐? 이게 대윤과 소윤으로 나누어진 거야.
그래서 대윤에는 누가 있냐면 인종을 따르던 세력. 그래서 인종을 따르던 외갓집, 인종을 유님, 인종의 외갓집인 유님을 따르는 세력과 명종을 따르는 윤원형 편으로 이렇게 나누어진 거지. 이 훈구파가. 근데 현재 지금 누가 명종이 왕이 되면서 누가 권력을 잡은 거야? 당연히 여기가 먼저 권력을 잡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이 사람 측에서 뭐라고 했냐면, 야, 얘네들이 인종을 암살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야, 인종 쪽에서. 그래서 명종하고 명종 세력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인종의 외갓집과 명종의 외갓집이 이제 싸운 거야. 이게 그 유명한 무슨 사 무갑기을 을사사화가 되는 거지. 이게 그 유명한 을사사화. 근데 이제 이것도 또 중요한데, 이때 당시에 살인파가 누구의 편을 쓰냐면, 이때 당시에 살인파가 이쪽 편을 씁니다. 그래서 살인이 화를 입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서 이쪽에 있는 대윤들도 없어지고 살인파 역시도 화를 입게 되면서 을사사화가 된 거지. 자,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빨리 질문. 이쪽 지울 거예요. 빨리 질문하세요. 아, 자, 이제부터 질문을 할게요. 자, 이것도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 나온 김에 이것도 같이 해보자. 훈구파와 살인파에 대해서 봅시다. 자, 진사님들, 잠시 우리 배웠던 거 잠시 복습해 봅시다. 훈구파는 어떤 세력이 있냐면은 과거 정도전의 후예예요. 정도전의 후예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한명예 같은 사람들. 정도전의 후예라는 건 이제 관악파의 후예들이죠. 그러면 살인파는 누구의 후예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살인파는 누구의 후예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살인파의 누구의 후예냐? 이 사람들은 정몽주의 후예예요. 정몽주 기이제. 그래서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이제 자 볼게. 이 사람들은 이제 왕권 강화를 추진하고,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을 추진해요. 왕이 강해야 국가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살인파는 왕도 정치를 추구해요. 왕도 정치라는 건 뭐냐면, 왕도 공부를 하고 왕이 도를 닦아야 되고,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신하가 그거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여기는 신하가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중앙의 모든 권력을 가지면 안 되고 지방자치, 향도 정치를 추진해요. 향도로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니까 향촌 자치를 추구해요. 향촌 자치. 이 살인파들은. 그리고 요게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훈구파들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비판적이에요. 그러면 성리학 이외의 학문에 비판적이라는 얘기는 다른 학문을 수용할 수 있다 없다? 불교, 도교 이런 거 수용할 수 있다 없다? 비판적이라는 거. 비판적이라는 건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도교 이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틀린 건 얘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야. 그리고 얘네들은 나라가 강력하려면 부국 강병이 필요하다, 이런 걸 주장해요. 이게 훈구파. 근데 살인파는 뭐냐면,
성리학 틀려도 되니까 자신 있게 얘기해요. 성리학 이외의 학문은 비난이에요. 비난. 비난. 비난이라는 건 뭐냐면 아예 수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조강조가 이걸 없앴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소격서라는 걸 폐지했어요. 그래서 이 소격서라는 게 뭐냐면은 도교죠, 도교.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질문할 수가 있는 거지. 성리학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성리학. 성리학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주리론은 뭐냐면 도덕을 얘기하는 거고 주기론은 뭐냐면 경험적 가치와 이성을 강조해요. 오늘 내가 착한 나쁜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주리론이겠죠. 주기론은 뭐냐면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 나쁜 짓을 하지 않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걸 해야 되는, 공부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도덕적 가치, 이거는 실천적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 성리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건 뭐냐면 적장자를 되게 중요시해요. 적장자. 왜 성리학에서 적장자를 중요시하냐면 이게 바로 유교적 그 가족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질문해 볼까? 유교적 가족관이 이때부터 이제 형성이 되는데 자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유교적 가족관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유교적 가족관이 뭔지를 지금부터 얘기해 볼게요. 이때부터 자 진사님 질문해 볼게. 여자가 재혼하면 돼 안 돼? 고려 시대는 여자가 재혼하면 돼 안 돼? 고려 시대는 자, 진사님들 지금 다 들립니까? 자, 유교적 고려시대에는 여자가 재혼이 됩니다. 고려시대에는. 그죠? 근데 조선 초기로 가면, 조선 이제 중기로 가면, 이때부터 이제 살인파가 집권하면서 성리학이 이제 보편화돼요. 보편화된다는 건, 이제 잘 들립니까, 진사님들? 성리학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성리학을 많이 믿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리학을 믿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현상이 유교적 가족관이 생겨요. 그럼 유교적 가족관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여자는 재혼이 안 된다. 여자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니야? 뭐 남자친구가 여러분 중에 남자친구가 뭐 이런 거야. 그 열 몇 살 때 이런 거지. 열 몇 살 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그 집에 갔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우리는 재혼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열 몇 살 때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그러니까 내가 옛날 교회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이 아는 형, 이 형 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이 형이 예비 신부를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화물차에 치여가지고 이제 신부님이 된 거야. 그런데 이 교회에 아시는 이 집사님이 그 신부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 먼저 결혼하지 마라. 네가 이제 그 신부가 매일 와서 병간호 했거든. 그 신물인간이 된 그 형을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그 찾아와서 얘기를 한 거야. 그 집사님이 그 신물인간 된 형 그 집사님 찾아와가지고 너는 이제 할 만큼 했다. 너도 나이가 지금 27인데 그 누나는 결혼하겠다 했거든.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너는 꽃다운 나이인데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너 더 좋은 사람 만나라. 너와 쟤는 이제 인연이 아니다. 쟤의 인생은 이제 우리 몫이니 우리가 책임져야 이렇게 하고 떠났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고려시대 모습이라면 조선시대 같으면 이렇게 저희 식물인간이 돼도 그 집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조선시대 법인 거지. 그리고
족보에 적히는 것도 장자 우선으로 족보에 적고, 그다음에 모든 재산도 다 누구한테 줘야 돼? 장자한테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 살인파는 인종과 명종 중에 장자가 누구야? 장자가. 인종과 명종 중에 장자가 누구야, 그러면? 그렇죠. 장자이기 때문에 살인파의 가족 간에서는 인종이 왕이 되는 게 맞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사님들?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거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서 이 사화를 뭐라고 하냐면 을사사화라고 한다. 그럼 우리가 사화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 지워도 됩니까, 진사님들? 자, 못 적으신 분은 제가 편집해서 올릴 테니까 그걸 한번 다시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볼게요. 자, 우리 사화를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자, 사화의 뜻은 사림이 화를 입다라는 뜻인데, 첫 번째 사화가 무호사화. 이거는 역사책 사건. 두 번째가 무갑기을,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엄마 복수. 세 번째가 뭐예요? 무갑기을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기묘사화. 이거 조광조 사건이죠. 조광조가 뭘 많이 했어? 하나부터 열까지야 너의 잔소리, 그녀의 잔소리. 네 번째, 무가 을사사화. 우리 집사람 이름이 소윤이거든요. 한국사 부인의 승리, 한국사 선생님 부인의 승리. 근데 지난번에 다른 대학 가서 수업하는데 이 남학생이 뭐라고 적어놨냐면 한국사 마누라 승리 이렇게 적어놨더라. 이게 너무 예의 없는 거 아니야? 너무 싸가지 없는 거 아니야? 진짜. 그 남학생이 화장실 갔을 때 밑에다 적었어요. 이 나쁜 놈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요거 외우는 방법 다시 알려드리지만 무갑기을. 무갑기을. 자, 그러면 이렇게 살인이 화를 입는데도 계속해서 살인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첫 번째가 바로 서원이다. 서원을 통해서 계속된 후배를 양성한 거죠. 그러니까 후학을 양성한 거죠. 후학. 후학을 계속 양성을 했고, 두 번째는 이 향약. 향약이라는 거는 향촌. 향촌이라는 건 마을이고, 약이라는 건 약속이라는 뜻이니까, 이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약속하는 거야.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서로 돕고, 뭐, 나쁜 일 있으면 서로 돕고, 논밭에 씨앗 뿌릴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누가 가르치냐? 살인파들이 가르치는 거야. 살인파가 만들고, 가르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 보자. 훈구파는 대다수가 어디 있을까요? 훈구파만 대다수가 어디 있을까? 훈구파는 대다수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중앙에 있겠죠. 살인파는 대다수가 어디 있겠어? 그렇죠. 지방에 있겠죠. 그러면 백성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백성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있는 곳은 지방이겠죠. 그러니까 백성의 민심을 장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애들이 올라오면서 백성의 소리까지 같이 듣고 온 애들은 결과적으로 어느 순간 이 굴러 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될것 같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살인파가 권력을 잡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명종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싸워. 사화. 이 사화를 계기로 이제 을사사화를 계기로 책으로 보세요, 진사님들. 자, 을사사화를 통해서 소윤이 권력을 잡게 되고 이 소윤이 훈구파라 했죠, 훈구파. 그러면 가뜩이나 훈구파의 숫자는 많을까, 적을까? 자, 이게 좀 중요한데. 훈구파의 숫자는 많을까, 적을까? 그렇죠. 적어요. 왜? 후배를 양성 안 했잖아요. 그런데다 양성 안 했는데 자기들끼리 분열돼서 싸우니까 인원수가 더 적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또 추가로 명종이 어리니까 엄마가 대신 정치를 하는 수렴청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럼 수렴청정이 시작이 되면 엄마의 외갓집인 윤원형이 권력을 독점하는 형태가 나타났겠죠. 듣기만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 국가의 중앙이 혼란스럽지. 그리고 우리가 그 누구야? 진성여왕 배우면서도 느꼈지만 중앙이 혼란스러우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게이 수치 체제가 무너집니다. 수치 체제. 여러분 책 118페이지인데 이 수치 체제라는 건 뭐냐면 백성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는 건데 이 거두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이 이방들이 중간에서 떼먹는다고 했죠. 이방들하고 아전들이. 그러면서 이 수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수치 체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일어난 난이 이거 시험에 나온다. 인걱정의 난. 너무나 많이 시험에 나와요. 이게 왜 시험에 나오냐? 이게 보기에 나오거든. 인걱정의 진사님 들립니까? 갑자기 비디오가 또안 되노. 자, 진사님들 그 잠시 이거 좀 얘기할게요. 그안 보이는 상태에서 얘기할게요. 그 인걱정의 난하고 을사사화하고 시험에 100% 나옵니다.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세요. 보기에 인걱정의 난이 나오고 이거와 관련된 것을 고르시오라고 이제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을사사화를 찍어야 된다. 다시 인걱정이 안 나오면 무조건 뭐 찍어야 된다고? 을사사화를 찍어야 돼요. 자, 책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오는데 승과가 부활했다고 돼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승려가 안 된다 했죠. 그죠? 승과. 조선시대에는 승려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승과가 나오네. 왜 승과가 나올까? 자, 이거 그냥 이야기만 듣기만 하세요. 이 문정왕후 위에다가 적어보자. 문정왕후 위에다가 수렴청정이라고 적어두고, 이 문정왕후가 수렴청정. 수렴청정. 여기 적혀있죠? 이 엄마가 권력을 잡고 있었는데, 이 엄마가 불교를 좋아했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부활하겠어. 불교가 발전한 거지. 그 다음에 을묘외변. 요것도 시험에 나오는데, 별표. 을묘외변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을묘외변이라는 게 아까는 자 우리가 잠시 이것 좀 공부해 봅시다. 자 우리가 그 일본이잖아 왜?
일본을 왜 이제 일본이라는데 일본과 세계 항구를 개항한 사람이 누구야? 삼포계양. 삼포계양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삼포계양을 한 사람. 이거 외우라 했죠. 삼포계양 한 사람. 삼포계양 한 사람 누굽니까? 그래서 세종대왕이죠. 이걸 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개해약조라는 데 있죠. 개해약조. 요 단어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세종 때 했어. 그 세계 항구를 개항했는데 이게 문제가 생겼어. 중종 때. 이 세계 항구에 살고 있는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그걸 뭐라고 해? 삼포 외란이라고 하는 거야. 세계에 살고 있는 항구 애들이 반란을 일으켰어. 이때 설치되는 게 이제 비변사라 했죠. 그럼 여기서 질문. 여기서 비변사는 무슨 기구? 임시 무슨 기구? 국방기구라 했죠. 그죠? 그러고 있다가 중종이 지났어. 그러면 중종이 지나고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어느 중종 다음에 이제 명종 때 질문할게요. 이렇게 삼포외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삼포외란이 있으면 세계 항구를 오픈할까? 문을 닫을까? 생각해 봅시다. 삼포를 개항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그냥 짜증난다고 반란을 일으켰어. 그럼 이 항구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당연히 닫겠죠. 항구를 닫았어. 그럼 일본은 지금 쌀을 사갈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없을까? 일본은. 그렇지. 없으니까 이제 군대를 끌고 쳐들어오는 거야. 그게 을묘외변이야. 그 일본 군인들이 아예 군대를 이끌고 그냥 전라도 지역을 습격한 거야. 근데 시험에 이게 나오냐? 안 나와. 뭐가 나오냐?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 이 사건 이후로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시험에 나오지. 비변사가 임시기구에서 상설기구가 된 거야. 상설기구란 건 뭐야? 항상 존재하는 기구가 됐다 이 말이지. 요거 시험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 쿠왕차료. 쿠왕차료. 따라해봅시다. 쿠왕차료.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책인데. 용호남의 기근이 급심하여 이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이게 정부가 만든 의학 책이에요. 내가 간단히 얘기하면 백성들이 굶어 죽는데 안 굶어 죽는 방법을 적어둔 책이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책안 좋아해. 그러니까 한마디 이런 거 아니야? 인구가 안 늘어요. 젊은 사람들한테 1억씩 주면 해결된다. 이런 논리로 하면 해결이 안 되지. 내가 수업 시간에도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정치하는 시는 분들이 돈 주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은 개인적으로 찍어주면 안 된다.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야? 여성이 임신을 해도 직장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임신을 하고 애를 출산하고 와도 직장이 자기 자리가 보존돼 있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지. 뭐 무척 뭐 1억 주고 뭐네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게 쿠왕 찰류랑 뭐가 다른가?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